준비 다 되신 건가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팀장 김병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여주시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주신 정론 직필의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자가격리자 동거가족 PCR 검사 이행 여주시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자리로 줌을 이용 온라인 생중계 방송합니다. 먼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시장님 인사 말씀, 여주시 행정명령 발표, 여주시 코로나19 대응 및 추진 상황 설명, 질의응답, 마무리 말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전 함께 배석하신 간부 공무원님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주시 지재성 부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지연 전략정책관 참석하셨습니다. 한지연 전략정책관님 입장한 거 봤는데 잠시 예. 고경환 시민소통 담당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영경 기획예산 담당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경섭 자치행정과장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창주 시민안전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상면 보건행정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상으로 참석하신 그 부시장님과 부서장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주시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항진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잘 들리시죠? 오늘 네, 이게 엄지손가락 엄지척 경기남부 이찬 기자님 해주셔서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저희가 긴급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문은 행정명령을 하게 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현재 여주시 상황은 어떤지 이런 말씀을 안녕하세요. 기자님들께서 여주시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기자님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그 이양진 시장님의 여주시 행정명령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장 이양진입니다. 여주시는 금일부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자가격리 동거가족 등이 PCR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합니다. 이와 관련 경위에 상관없이 최근 공직자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시민들께 큰 우려를 끼친 점 시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금번 행정명령은 지난 12일 수요일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파악하던 중 기존 방역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발견해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방역 시스템상 확진자의 접촉만이 밀접 접촉자만이 자가격리가 됩니다. 그렇지만 자가격리자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가격리자의 동거가족의 경우 출근 등교 등 일상생활을 지속하는데 이 점이 N차 감염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금번 여주시 공직자 확진 사례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확진 공무원이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 선배 공무원과 함께 확진 공무원이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선배 퇴직 공무원은 가족이 자가격리 중이었습니다.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었지만 오래간만에 만난 선배 공무원을 만나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선배 공무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소식을 듣고 무증상이었던 현직 공직자가 신속 PCR을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가격리의 동거가족이 또는 본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줄 모른 채 일상생활을 하다 코로나 전파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이러한 지역감염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가격리자의 동거가족분들도 자가격리자와 같이 7일마다 신속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이 PCR 검사에는 신속 PCR, 선별진료소에서 받는 PCR 모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은 여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발령하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시민은 감염병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인 책임 및 손해배상 청구, 보상금의 청구 등 민사상의 책임도 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존경하는 여주 시민 여러분, 정론 지필의 언론인 여러분, 오늘 확진된 3명을 포함해 2022년 5월 17일 10시 현재 여주 지역에서 총 33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6시 기준에 따르면 이 중 격리된 분은 42명이고 퇴원한 분은 284명이며 8분은 안타깝게 사망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여주시 감염자의 감염 경로를 면밀히 파악해 본 결과 여주 내 감염의 80% 이상이 관내 주민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주시는 지금까지 신속 PCR 검사를 통해 무증상 감염자 등을 스크리닝해 왔고 지역 내 감염 확산을 철저히 차단해왔습니다. 지난주 외국인 감염의 경우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는 회사 대표님의 발빠른 대처가 빛났습니다. 단기 근무로 일하러 왔던 사람이 이천 씨 확진자라는 소식을 들은 회사 대표님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신속 PCR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그 결과 총 6명의 무증상 확진자를 찾아내 지역 내 대규모 감염을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 양상은 음식점,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해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중시설에 근무하시거나 다중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 모두 개인 방역에 더욱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로, 증상이 없어도 시청이나 관함에 있는 신속 PCR 검사소를 통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출입자 명부를 철저히 작성해 주시는 한편 종사자분들은 PCR의 주기적 검사를 받아 사업장 내 안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민이 바라는 것은 백신을 통한 집단 면역으로 이전처럼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집단 면역을 예정한 올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전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방지에 여주 시민 모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빠른 백신 접종과 병행에 신속한 검사를 통해 음성자와 양성자를 선별해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지역 내 확산을 막아왔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매일 6, 700명대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시기까지 시민 여러분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 중심 행복 여주를 위해 늘 함께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년지필의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주시 코로나19 대응 및 추진 상황에 대하여 박창주 시민안전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나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난 없는 안전여주를 추구하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입니다. 5월 17일 재난대응 및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장님도 말씀했다시피 누계 확진자 334명 중 격리 해제된 292명을 제외하고 현재 확진자 42명, 자가격리 228명, 능동감시 12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실적으로는 현재 1차 접종자 접종자 15,455명으로 13.8%에 달하고 있으며 현재 1, 2차 추가 접종을 중에 있습니다. 11월 이전 집단 면역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주 공무원 확진 내용으로 A 공무원은 민간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되어 당일 신속 PCR 및 보건소 선별 진료소 검사를 실시하였고 최종 확진자로 판명됨에 따라 청내 일제 소독은 물론 전 직원에 대하여 선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전원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밀접 접촉자에 대하여는 현재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로 전환하였고 자가격리자에 대하여는 재택근무로 전환하여 업무 추진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대비 청내 직원의 신속 PCR 검사 주기를 2주 1회에서 1주 1회로 단축하고 비대면 회의 등을 확대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더불어 협조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음식점, 목욕탕, 외국인 고용 농장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다중시설 이용 시 마스크의 착용,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이행과 특히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의 접촉으로 음식을 나누거나 대화는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외국인 고용주께서는 고용 전후 신속 PCR을 통하여 농장 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박창주 시민안전과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의응답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방법 및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 방법입니다. 첫째, 채팅창에 올라온 글 우선으로 진행합니다. 둘째, 손을 들고 직접 질문하시는 방법입니다. 셋째, 모바일을 이용 카톡이나 문자로 질문하시는 방법입니다. 채팅창에 올라온 글과 모바일 질문은 사회자가 직접 내용을 읽고 시장님이나 부서장님께 답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부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질문과 답변은 채팅창, 거수, 모바일을 통해 각각 올라온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채팅창 또는 모바일에 질의글을 입력 시 소속 언론사명과 성함을 반드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간 관계상 중복된 질문, 후순위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공평한 기회 제공을 위해 동일 언론사의 추가 질의는 답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넷째, 기자회견의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고지 없이 퇴장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상 공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여주시 행정명령 발표 및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현재 채팅창을 통해 올라온 그 질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 거수를 손을 오른쪽 손을 들고 직접 질문하시는 방법인데요. 질문하실 분 뉴스웍스 오영세 기자님께서 채팅창에 글을 주셨습니다. 방금 주셨는데 집단 면역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 참여율이 높아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백신 접종 후유증으로 인해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주민 불신이 큽니다. 백신 종류를 선택해서 접종을 받을 수 있게 사전 파악해 중앙정부에 건의해 줄 수는 없는지요?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오영세 기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건 이 얘기잖아요. 그 백신에 문제가 좀 있으니 이 백신의 문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달라. 그래서 백신 종류는 이제 선택해달라는 얘기신 건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 제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현재 그 백신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되면 사실은 시민들께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보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에 한쪽으로 백신이 몰리거나 또는 어떤 백신은 불신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우려입니다. 사실은 이제 코로나가 워낙 위중해서 삼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원래 이제 이렇게 백신이 개발되기까지 한 10년 정도 걸리는데 1년여 만에 나온 것은 그만큼 약간 실험적인 것도 있고 위험한 요소도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 언론에서도 확인됐는데 혈전에 대한 위험은 약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스트라제네카의 효용성은 치명률을 99% 가까이, 최소 95% 이상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우려가 있으시긴 하지만 그 효과는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아스트라제네카에 문제가 있다면 아마 다른 외국에서도 차단하는 경우는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좀 더 말씀드리면 젊은 층에 있어서는 선천 면역 같은 그런 면역이 작동하는 젊은 분들에게는 통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영세 기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백신의 선택을 시민들께 맡기기 어려운 이유는 지금과 같은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혹시 정부에서 백신 종류를 선택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영세 기자님 답변 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네.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이 부작용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게 아니라 먼저 말씀하셨던 대로 주민들이 좀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참여율이 더 높아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기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저 모바일로 질의가 들어왔는데요. 그 경기 연합뉴스 이동구 기자입니다. 네. 그 행정명령 발령으로 관내 유흥업소, 노래방, 목욕장 등의 종사자에 대한 전수검사는 실시하는지, 또 두 번째, 행정명령 발령으로 선별진료소의 운영시간은 변화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 제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이 좀 보이지 않아서 그런데 잠깐 제가 죄송합니다. 네네 지금 보입니다. 네 전수 검사는 실시할 것이냐인데요. 네 지금 이 검사에 대한 얘기는 현재 역학조사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전수검사 명령을 할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은 데서는 자발적인 검사를 유도하는 게 일관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예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백신 있지 않습니까? 백신도 접종을 유도하는 것처럼 시민들의 자발성에 따른 것이 일관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의 변화는 지금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후 5시까지 하게 되어 있고요. 평일은. 그 다음에 토요일날은 오후 1시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검체 채취만이라도 저녁 늦은 시간까지 저희가 검체를 채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지금 논의하고 있고 실행 직전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께서는 저녁에 누구를 만났는데 그분이 증상이 갑자기 발현되거나 또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게 검사나 검체 채취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제한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또한 현재 국가 시스템에서는 최소한 12시간 정도, 8시간 내에는 안 나고요. 12시간 정도의 그 검사가 확진되지 않으니까 검사에 확진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시간이 좀 늘어진다고 또는 시간이 지연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여주시는 최대한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목욕탕과 식당에 대한 전수검사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하고자 하고 있지만 시민의 자발적인 영역이다라고 현실적인 얘기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선별진료소의 운영시간의 변화는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다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연합시민의 이동구 기자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동구 기자님 질문에 답변 되셨죠? 이동구 기자님?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오마이뉴스 박정훈 기자입니다. 그 예상치 못한 사각지대에서 확진자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신속 PCR 등 기존 방역 대응 외에 추가적 대응책이 있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네. 그 박정훈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치 못한 사각지대에서 확진자가 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아까 발표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80% 이상이 인근 시군의 감염자를 통한 여주시민들의 감염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근 시군과 협업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구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지금 간단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여주시가 하고 있는 신속 PCR 검사와 더해서 새로운 검사 방법 등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은 신속 PCR을 어떻게 현장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느냐가 가장 주된 대응 방책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오마이뉴스 박정훈 기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박정 기자님 답변 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그 세 가지 방법으로 질의를 받고 있는데 직접 하실 분 있으신가요? 기자님들 중에서? 아, 지금 방금 경인일보 양동민 기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천시 확진자라는 소식을 들은 회사 대표님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신속 PCR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그 결과 총 6명의 무증상 확진자를 찾아내 지역 내 대규모 감염을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었다고 신속 PCR 검사의 장점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시사인에서 기사화된 신속 PCR 검사의 문제점을 들어 부정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은 어떻게 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 오늘 이 기자회견장에서 얘기하기엔 이제 굉장히 까다로운 내용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그 백신과 관련된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이제 질병과 관련돼 있어서 하나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게 가장 많습니다. 또 하나는 이 회사의 아주 비밀 정보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밝혀지게 되면 회사의 이번에 백신에서도 나왔다시피 하다못해 백신 수급 상황 자체도 보안으로 처리할 정도로 이 질병과 관련되는 것은 회사의 영업비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을 두고 보면 모 언론사의 이야기는 사실은 이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에 사실은 역행하는 일은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많은 내용이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주시가 인근 시군에 비해서 확진자 수가 적다는 걸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언론에서 문제가 되는 내용으로 이렇다 저렇다는 내용으로 이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이것은 명확하게 여러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고 또 자칫 소문이 나게 되면 그분들의 삶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돼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는 이런 겁니다. 그 몇몇 그 부정적인 기사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도고요. 금방 이천시에서 무증상 감염자인데도 직접 이렇게 자기 스스로 검사를 받거나 이런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서 코로나19를 막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선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코로나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를 하는 분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기 어렵고요. 제가 그냥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자신의 행동이 그러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무구답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과 같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시민들을 현혹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마음이 아프고요. 그 직접적인 문제가 시민들의 문제이고 보면 그런 문제들 잘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민 기자님 답변 되셨죠? 양동민 기자님? 다음은요. 미디어 이슈 박종환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여주시 코로나19 노쇼라고 말씀하셨는데 코로나19 부분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박종환 기자님,
이거는 조금 이따 제가 채팅창을 통해서. 네, 안녕하세요. 아, 박종환 기자입니다. 네, 채팅창에 주신 글 중에 네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 네네. 네, 직접 그거는 아, 예, 그 노쇼 부분이라는 거는 그 지정된 그 여주시 지정된 의원이나 병원에서 남는 백신에 대해서 예방 그 사전 접종을 하기 위한 그 대기자를 받는 거예요.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서 노쇼라는 부분이.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현재 몇 개 병원에서 여주시는 그거에 대해서 노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고 몇 개 병원들이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네. 그러면 이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얘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쇼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백신을 받겠습니다. 백신을 맞겠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어떤 이유에서는 현장에 나타나시지 않는 분들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백신을 포장 단위로 뜯는데 이 포장에서 나온 백신이 정부 당국에서 그러니까 이 보건 당국에서 이야기하는 시간 내에 맞추지 않으면 그 백신이 버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갑자기 예약하셨던 분이 오시지 않는 이 문제에 의해서 백신이 버려지지 않도록 하라라는 또는 그러한 정책이 뭐냐라는 질문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주시에서 몇 개의 의원이 그걸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그 말씀 잘하셨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현재 여주시의 주된 백신 접종은 여주시 보건소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제가 그 화면을 보고 제 기억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여주에 몇몇 병원인데 몇몇 병원에서는 직접 백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 여주에서 제가 이제 기억에 의존해 보면 백신이 9회분이 버려지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여주시 그 보건소에 의해서 소실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고요. 접종 초기에 일반 병원에 의해서는 9건이 소실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시는 강력하게 행정 지도를 통해서 병원에서 단 한 건이라도 추가적인 그 백신이 소실되는 경우는 없도록 해라라고 강력하게 행정 지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여주시의 지금 백신 접종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주시의 백신 접종 속도나 그 백신 접종률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정희 기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그 경인메일 유형수 기자님입니다. 행정 업무의 공백을 행정 업무의 공백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공무원 우선 접종을 고려하고 계신지 문의드립니다. 네, 정말 중요하신 말씀인데요. 백신 접종과 관련돼서는 중앙정부의 지침이 유일합니다. 백신 접종과 백신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금방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 공백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우선 접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보건 의료 인력에 대해서는 우선 접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 공직자 과장님께서 이제 확진자가 되면서 지금 재택근무를 하는 공직자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러한 문제를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우선 접종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신데요. 그런 이야기는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정부 당국과 긴밀히 그 이야기에 대해서 건의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메일 유영수 기자님 답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손 올려주셨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인투데이 뉴스 배석환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이양진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명령과 관련하여 대다수의 시민들이 몰리는 민속 5일장에 대해서 방역과 관련해 어떤 조치로 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한 19일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 대해서도 방역에 대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19 방역에 힘써주시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첫 번째는 그 민속 5일장과 그 19일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 대한 그 방역에 어떠한 그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그 배석환 기자님 여기서 지금 화면으로 잘 뵙고 있습니다. 지금 웃고 계신 것도 지금 보이는데요. 네, 손 모으시고 계셨는데. 그 민속 5일장하고 부처님 오신 날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신속 PCR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코로나19가 확산된다라고 경제적인 것도 차단하고 또 시민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계속하는 것은 쉬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지금 한 1년 반이 되어 오는 시점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서로 교류를 하지 않으면 코로나19로 인한 극단적인 문제는 예방할지 모르지만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로 정말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코로나19의 확산은 방지하지만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지금과 같은 차단 중심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여주시의 신속 PCR 체계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확산이 되었다 하더라도 5일장과 부처님 오신 날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속 PCR 등 우리 공직자들의 더 큰 노력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은 방지하지만 행사를 축소시키거나 또는 차단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여주시의 방역의 중심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석환 기장님 답변 좀 되셨나요? 네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네. 그 방역에 힘써 주셔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장님. 네. 지금 현재 그 세 가지 방법으로 질의하시는 그 방법이 있는데. 그 질문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자 회견을 마칠까 합니다. 그 시장님, 그 마무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코로나19에 따른 전 국민들의 피로도는 더할 나위 없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외국의 사례를 유심히 살펴보는데요. 외국의 경우 시민들의 저항은 거의 폭동 수준의 저항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주 시민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한 점은 정말 자영업자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겪고 있고 자신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시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내해 주시는 것을 보고 정말 위대하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지역 감염, 지역 확산을 막는다면 올 추석 때쯤은 정말 우리가 서로서로 만나고 함께하는 그런 일상으로
회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행정명령을 통하여 더 강화된 여주시의 방역지침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시민들께서는 좀 더 불편하시더라도 잘 따라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명령의 주된 내용은 자가격리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도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지역 확산을 막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여주시는 신속 PCR을 통한 지역 확산 감염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정론 집회의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여주시민의 지금과 같은 열과 성의와 공직자들의 헌신과 정년지필의 언론인 여러분과 함께하면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여주시 긴급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중심 행복 여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주신 정론 직필의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